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Goodness, 선함. 아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살고 나도 죄짓고 너도 죄짓고 이렇게 죄짓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courteous, 예의 하나님의 궁전에 거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noblis oblis.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우리들 선하게 사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행동인 거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것들이 부담으로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goodness,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거운 굴레로 느껴지면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것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권이구나. 이 선함이 우리들에게 특권이구나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양선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양선, 선함을 행하는 것.